경기도는 체육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경제와 사회, 문화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 배구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 아세안 수교 30주년 및 4.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올림픽 경기장에서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. 한국과 북한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4개국 남녀 배구팀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. 도는 이번 대회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단장으로 화성시청 남자 배구단과 수원시청 여자 배구단 등 총 52명의 경기도 대표단을 파견합니다.